천태 사교의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여섯째 줄에 제사 부정교 자는 네 번째 부정교. 부정교가 이제 마지막이죠. 과의 사교에서 돈교, 전교, 비밀교, 부정교인데 부정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정교라고 하는 것은 비밀교라는 것은 열의 그 친구의 삼업이 일반 사람들이 일반 중생들이 잘 알기가 어려우니까 비밀이라고 했고 또 법을 듣는 사람들이 티차가 가령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깨달은 그 경지는 높고 깊어가지고 낮은 사람들이 그 세계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근기에 대해서도 비밀이 있을 수가 있고 부처님 자신에 대해서도 부사이니까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설법하시는 부처님이나 설법을 듣는 사람들에게 서로가 안 통하는 서로 알수 없는 그러한 의미에서 비밀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정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익을 얻는 경우에 대해서 크게 얻기도 하고 적게 얻기도 하고 또는 높고 낮은 수준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정교라고 합니다. 네 번째, 부정교. 일정하지 않다 말이죠. 근기에 따라서 법익을 주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는 그 뜻입니다. 법의 이익을 어떤 대상자, 근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똑같지를 않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교는 부재교나 마찬가지죠. 가련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우 전 3위 중에 먼저 앞에 3위 가운데 앞에 그 우유에 대해서 네 가지 맛이 나오죠. 우유 맛하고 타락 맛하고 생수 숙수하고 그런 네 가지 맛 가운데 부처님이 하나의 소리로서 하나의 설법하시는 그런 원음이죠. 원음이나 이름이나 같은 겁니다. 사실은 달리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달리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법을 연설하며 부처님이 하나의 음성을 가지고 법을 연설할 적에 중생이 수륙 각득해 하니 중생이 유를 따라서 각각 이해를 얻으니 그 경문은 유마경 불구품에 나왔다고 옆에가 적혔죠. 여규 전 3위 중에 불이 이름으로 연설법에 중생이 수륙 각득해 하니 차직 열의 부사이 여기 능령 중생으로 전설 중에 득돈이 가고 돈설 중에 득점이 가야 이것인즉은 열의 부사이한 힘이 열의 불가사이한 그런 능력이 신통력 같은 유실력 그런 것들이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점설 가운데서 돈익을 얻기도 하고 부처님 설법은 점교 설법을 하는데 듣는 상대가 돈기라면 점교 설법도 돈익으로 얻는다 말이야. 단박에 이익을 얻는 돈교 이익을 얻는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속담에 뭐 속떡같이 하면은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식이죠. 돈설 중에 득점리가야. 돈설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돈설로 아주 돈교적 차원에서 단박에 성불하는 빨리 성불하는 그러한 설법을 하는데도 중생 근기는 하열하면은 점익을 얻거든요. 차츰차츰
이익을 얻는 그런 경우가 이제 부정이다 말이죠. 그것이 부정교다 말이죠. 그와 같이 이익을 얻음이 여시 등기기 불동일세 가치를 아니할세 고원 부정교에 아니라 그러므로 부정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돈법을 말하는데 전법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전법을 말하는데도 돈법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일정하지 않는 그 경우를 부정교라고 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부처님이 소성법을 설명하는데 대성 근기는 소성법도 대성으로 받아들이거든. 대성법에도 내나 소성법이 다 있습니다. 대성에도 내나 12년 사제 사선정 또는 사선팔정 칩선법 함계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법으로 받아들이고 또 부처님은 대승법으로 이제 육바라밀이나 무슨 다른 걸 말을 하더라도 소승 근기들은 자기대로 편리한 대로 자기 근기에 맞추어서 소승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부처님이 큰 비를 내리는데도 적은 웅댕이는 적게 고이고 그렇지 않아요? 또 작은 비를 날리더라도 큰 바다는 물이 많아가지고 작은 것도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흔히 큰 것을 작게 받는 수는 많아도 작은 것을 크게 받는 수가 좀 적지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법이랑은 예외라요. 부처님 법은. 그래서 그걸 비밀교 다음 부정교라고 한 겁니다. 성질은 비밀교하고 또 같죠. 내용인지는 비슷한데 두 가지로 분류해서 비밀교라 부정교라고 했죠. 연이나 10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비밀과 부정 이교의 교화 의리는 그러나 비밀교나 부정교나 그 두 교의 교화에 그 교화란 말은 비밀교의 또는 내용이나 또는 비밀교 뭐여 부정교의 내용이나 교화란 말은 그 두 교를 말합니다. 교 밑에 의리만은 다만이 장통배론이요 장교, 통교, 별교, 원교, 화법사교다 말이죠. 그 다음에 화의사교도 제찬이라 화의사교도 또한 여기에 가지런 하니라 이와 같으니라 하는 것은 이차자가 바로 아까 말하는 부정교가 장통 배론에 통한다. 그래서 요대로 적었지요. 돈교는 바로 원교에 해당되고 정교는 장교, 통교 같은 거. 이제 비밀교는 사교가 다 되고 또 부정교도 사교가 다 통한다는 거. 그래서 화의사교는 방금 돈점 비밀 부정 그겁니다. 그것도 이와 같단 말은 아까 장통배론처럼 화법사교처럼 화법사교와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화의사교도 이와 같다니까 부정교 속에 화의사교도 통한다는 말이죠. 별도로 항목을 처리한 거지 사실상 부정교가 뭐 따로 어떤 경이라고 딱 지적할 수는 없는 교입니다. 비밀교도 그렇고 다른 것은 장교하면은 아함경 예를 들면 통교하면은 반야경 별교하면은 영락경 법망경 경을 딱딱 지적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것은 지적하기가 좀 뭐하죠 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교입니다. 근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법하십니다. 이제 차설 법하하사 개전 돈점하여 회의 비돈 비점 일세.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법화를 말씀하사. 반야시 다음에 법화시죠. 다섯 번째 법화시입니다. 그 전에 저후에 노건시, 하엄시하고 노건시하고 방등시하고 반야시하고 법화시 50 가운데 다섯 번째죠. 법화경을 말하사 앞에 돈과 점을 열어서 앞에 돈교와 점교, 하엄경에서 말하는 돈교와 또한 그 다음에 아함경이나 방등경이나 반야경에서 말하는 그 점을 다 열어가지고 회의 비돈 비점일세 돈도 아니고 점도 아닌데 회통하여 넣을세 들어가게 할세. 그러니까 법화경은 지금 비점 비돈이라고 지금 말했구만요. 법화경은 개권 고원 개권 현실이며 우원 폐권 입실이며 우원 회삼 규율이라. 법화경은 내용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 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대로 개권 현실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폐권 입술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비점 비돈이라고 이 세 가지는 비점 비돈이라 권을 열어가지고 치를 나타낸다. 이 권은 삼승입니다. 치는 일승이고 처음에 하엄경 말씀한 게 7인데 법화경에서도 내나 하엄경 도리하고 서로 치중 일관이죠. 하엄경 처음에 말한 그 도리를 법화경에서 다시 이제 종말 짓는 겁니다. 열반경하고 법화경. 그래서 권은 방편으로 우리 중생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방편으로 설하는 것을 삼승법이라고 하지요. 삼승이 권교입니다. 아까 것이 이제 장통 별원이 장통까지가 전부 다 참생입니다. 이거 장통이 장교 통교가 다 이 참생교거든요. 그래서 권을 열어 가지고 칠 일승 일승을 나타낸다. 칠은 바로 별원택이죠. 별교와 원교는 칠이라요. 또는 삼승을 폐지하고 칠만을 세우기도 하고 권교는 없애버리고 칠교를 다시 법화경에서는 삼승은 가짜라고 방편으로 세웠지 그게 없는 거라고 폐지해버렸죠. 삼거를 주겠다 해놓고 삼거를 안 주고 대략 배우고 일승 초례를 주었잖아요. 그게 이제 입실이고 입질이나 현실이나 글자만 다르지 뜻은
같은 거요. 삼성을 다 회통해서 일성으로 규결하게 거기에 전부 다 귀납시킨 거 그렇다고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점 비돈이다. 점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말. 하음경 나는 쓴 것을 바꿨었네. 바꿨으나 똑같죠. 비돈 비점이나 뭐 같은 겁니다. 점을 먼저 말아서 들고 돈을 나중에 못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장교 통교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음시에서 말하는 그 돈도 아니고 또는 장교 통교에서 말한 점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처음 설한 그 돈은 아니니까 하음경은 돈이라도 법화경하고는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서 돈이 아니란 말은 화이돈을 말한 겁니다. 화이돈이 아니다. 돈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종이돈이 있고 돈으로 된 것이 이제 동전으로 된 돈이 있듯이 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가 화이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기돈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서에 그 규봉스님이 자세하게 설명한 게 나오죠. 화이돈은 하음경만은 화이돈이에요. 축기돈은 많습니다. 능엄경이나 또는 원각경이나 또 법화경이나 이걸 이제 규봉업 비판으로 보면 축기돈이죠. 처음에 화이돈은 하음에서 말씀하신 그 돈은 돈이라도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를 표준으로 설한 돈이 아니거든. 부처님은 그냥 깨달은 그 분상에서 그대로 그냥 여징이설로 말한 거거든요. 여징이설이 화이돈이라요. 자로 하면 이걸 화이돈이라고 합니다. 여징이 설이 바로 화이돈이죠. 여징이 설이란 그 말은 뭔 뜻이냐면 부처님이 징득하신 깨달으신 성불하신 그 징자는 바로 성불입니다. 성불하신 그대로 징호하신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다음 뭐 살을 붙이고 상대 의식해가지고 근기가 수준이 낮으니까 수준을 낮추어서 말하지 않거든. 그대로
당신 살림살이 당신 그 미천 그대로 다 공개한 거요. 그게 여진인설이고 화이돈이라 어떤 부처님이고 다 그래요. 삼세제불이 다 그런 것은 동일합니다. 당신이 깨달은 것을 그대로 공개한 거예요. 근기를 보지 않고 그게 화이돈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근기를 의식하지 않고 부처님의 화이법 깨달은 법을 그 상근대지 보살을 교화하는 그러한 화이법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화이돈입니다. 화이돈을 지금 말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화엄경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축기도는 이제 중생 근기를 의식해서 부처님 법을 그대로 유주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생을 이제 중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진 사람한테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 돈이 축기돈이라 근기를 따를 죽자 근기를 따르는 돈법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등엄경 같은 것, 원각경 같은 것, 법화경 같은 것은 축기돈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비점 비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자는 화엄경에서 말한 그 돈 화이돈이 아니다는 그 말이요. 법화경도 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용녀가 단박에 성불하는 것은 그건 돈 아니요. 팔세 용녀가 그것이 저 순식간에 성불한 게 나오죠. 법화경에. 그게 다 돈은 돈입니다. 돈은 돈이라도 무거운 것이 저 동전 돈은 아니지. 가벼운 그냥 지폐 돈이지. 그래서 돈도 아니고 점도 아닌데 회통하여 들어갈 새 아닌 것 축기돈이지 화이돈도 아니고 또는 축기점도 아니고 이 점자는 축기점입니다. 사실은 돈은 화이돈을 처음에 썼고 그 다음에 점은 축기점을 썼죠. 부처님 설법 체제가 이런 경들은 이 경은 점이더라도 축기 점입니다. 근기를 차근차근 근기 수준을 높여가지고 지식 수준을 높인 다음에 차츰차츰 이렇게 설명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축기 점이지. 그리고 화엄은 이제 법화야 여자 적어야겠네. 법화 열반 능엄 원각 이 경은 이것도 축기는 축기죠. 이건 축기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만 남았는데 화엄경이 이제 화이돈이고 그러니까 축기는 둘 다 다 축기는 축기죠. 법화나 삼성 권교 경도 축기는 축기라 해요. 사실은 화엄경만 화이돈이요. 선문에 뭐 돈오점순이 뭐 돈오 돈순이 하는 것은 그건 축기돈 화이돈도 사실상은 아니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지금 참선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같은 견성 성불을 목표로 하는 그거라면 역시 그 도노 돈수 같은 것은 축기돈 쪽에 가깝지 더 화이돈보다는. 원 권실자는 명통 금석이나 의의가 부동하니, 권실이라고 말한 것은 이름은 금석에 통하나 의의는 가치를 안타. 권교 실교 가지요. 삼성교를 권교라 하고 대승 권교 유식 철학도 권교에 해당됩니다. 대승 철학이지만은 권교가 실교보다 조금 낫지요. 실교가 더 수준이 높은 교입니다. 이름은 금석에 통하나 고금에 통하나 옛날과 지금에 통하나 의의가 가치를 아니하다. 법화 이전은 옛적이죠. 법화경 설할 때는 지금이죠. 지금 법화경을 말할 때니까. 그러나 의미가 가치를 아니하니 이 법화 이전은 권실이 부동하고 대소가 상격이라. 말하자면 법화경 이전은, 법화경 연설하기 전에는 황등경이나 아함경이나 무슨 반야경 설할 때는 권과 실이 같지를 않고 대승과 소승이 서로 격함이라. 격하다는 것은 막힐 격자, 서로 격차가 있다면 대승하고 소승하고 정도 차이가 엉뚱하지요. 천지 현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등경, 반야경까지는 권교가 아니지만은 아함경 같은 것도 권교입니다. 해심일경도 대승경이지만은 권으로 보는 수가 있죠. 아함경 입장에서 보면은 반야경도 엄격히 따지면은 대승 권교에 가깝죠. 대승 초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권과 실이 같지를 않고 대승과 소승이 서로가 격차가 있습니다. 여 하음실은 일권 일실이요. 각불 상지가야 대불 납소하니. 하음실과 같은 것은 하나는 권이요, 하나는 실이어서 이것은 이제 일승교에서도 권실을 분류하면은 분류가 되거든요. 일승교 내에서도 이제 삼승교에서만 권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일승교에서도 권실을 나눌 수가 있어요. 복잡하네. 삼승교에서 권실을 한번 나눠볼까요? 삼승교에서 권실이면은 아함경. 이건 이제 권에 해당됩니다. 또 태심일경. 이것도 권이고, 이거는 소승이고, 이건 대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등경, 반야경. 이건 이제 여보다는 나은 걸로 보면은 실교라고 봐야 되겠죠. 해신밀이나 아함경보다는 나은 걸로 보면 여기도 대승은 대승이고, 삼승교에서도 이렇게 권교와 실교가 있고, 일승교에서도 이제 또 권교와 실교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하음을 말했죠. 일승교에서도 이제
일승 별견한 권이 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영락경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화엄경 내에서 이건 분류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7교에 해당됩니다. 일승 원교는 화엄 치에든 화엄경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영락경 같은 거. 법망경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게 화엄시에도 해당이 되고 일승 별교에 해당이 됩니다. 화엄경보다는 조금 낮기는 낮죠. 결자가 낮은 겁니다. 원자보다. 원교가 더하고 별교는 원교보다 조금 못하죠. 그래서 화엄시는 하나는 권이고 하나는 칠이어서 여 화엄시는 일권 일실하야 각불상지가야 각각 서로 지커지를 아니한다. 일권 일시를 주에다가 해놨죠. 원교는 칠이 되고 별교는 권이라고. 그 말입니다. 원실 별권, 별권이라는 그 말은. 그래서 각각 상지거지 않는다는 것은 각각 똑같지를 않다 말이죠. 별교는 엄격이 별교고 또는 것이기는 원교는 엄격이 원교다. 화엄경 내에서도 그런 걸 또 천태가에서는 천태종에서는 화엄경 내에도 별교 칠교를 또 보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천태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화엄경에 대해서만 원육문을 원으로 봅니다. 행포문을 별로 보고 이것은 천태가 아주 그야말로 그대로 아주 판 아주 판이 딱 짜여 있는 판대기 각설에 이건 견통할 수 없는 천태가 못 박은 각설입니다. 화엄경에 화엄의 도리도 원용문 행포문 저게 저기도 적혀 있죠.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성 정각 그게 이제 원용문입니다. 처음 발심할 때 정각을 이루고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없다는 것.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그런 법문은 원용문이거든. 일법계 대총상 법문처라고 말한 것도 원용문입니다. 행포문은 뭐냐면은 초발심해서 처음에 정각을 성취한 다음에도 5위, 6위를 다 50 오유를 다 닦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 다 닦은. 그게 이제 육바라밀이나 칠바라밀이나 만 가지 덕, 만 가지 행, 만 가지 그 닦을 것을 다 닦거든. 그것이 이제 행포문이라요. 그러면 도노한 것은 원육문이고 점수한 것은 행포문입니다. 도노 점수가 그렇게 나와요. 화엄경, 능엄경, 열반경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재종이나 또는 육조심이나 도노, 도운수를
말하지. 원래 돈은 점수거든. 경전이. 점수 쪽에서는 내가 행포문이요. 행포문에 의해서 점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역시 그렇게 해가지고 원과 별을, 원교, 별교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화엄경 내에서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화엄경 내에서만 보는 그런 원별입니다. 화엄 내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서로 지크지 않는다. 이것은 화엄종 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지만은 천태종 학자들은 화엄종과 견해를 좀 달리 하잖아요. 예를 들면 반야시를 반야경을 더 유마경보다 높이 봤잖아요. 그것도 견해를 달리한 거죠.